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요즘 이제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에 자기가 제이름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한 4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구원자고 예수라고 하면은 그런 성경적인 증거, 삶을 통한 증거, 내가 예수라고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증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정말 자신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는데,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그 탄생을 통해서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낼 때 처녀의 몸을 통해서 보낼 거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구원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치료하고 또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이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수많은 일들,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탄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로 말로만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니? 그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는 정교 분리라고 하지만 거기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정교 일치를 이루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의 모든 권력도 다 쥐고 있는데, 이 유대교의 지도자이면서 권력자들인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인 그런 기반이 흔들리게 되고 위협을 받을 거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출교를 시키기로 하고 모든 사회적 그런 지위와 신분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박탈을 하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먹고 사는 것부터 걱정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망설이고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그는 창고도 없고 어디다 쌓아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니까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너희는 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입히시니까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은 어쩌지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에 혹시 걸릴까봐 그런 두려움, 이런 걱정이 있어서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잘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예배가 좀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었는데, 또다시 지지난주에 이제 이 목포에서 3명 생기고 또 광주에서 계속 발생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긴장을 해가지고 오늘 또 이제 앱에 더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에 안 걸릴지라도 더 무서운 것에 걸릴 수 있어요. 이번에 어떤 박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3명 가운데 1명이 암병으로 죽는데요, 그리고 60대 이상은 2명 가운데 1명이 암으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암이 더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예배도 잘 못 오지만, 그럼 집안에 있으면 그냥 코로나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암병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인생, 우리의 사업, 우리 가정, 자녀들, 미래, 건강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미래와 건강,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너 학교 가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 다 그걸 준비해주고 책임져 줄 거니.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명, 우리 건강, 그리고 나의 미래와 앞길 모든 걸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교회 다니면은 내 마음대로 못하고 뭐 세상에 즐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불편함과 염려 때문에 아, 나는 나중에 믿을란다, 나는 죽기 전에 믿을란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희 씨한테 가서 야, 그 아들들이 이재용이나 이선 누굽니까? 이 딸들이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런 걱정 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데 만약에 그랬다 해도 여러분 이건희 씨가 뭐라 하겠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책임져 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버지의 능력을 그들이 믿고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앞길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야, 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적 신분과 이런 것들을 지위를 다 박탈당하고 너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저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미래 앞길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루시라는 여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 여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유대 나라에 나오미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가지고 그 아들들을 모압의 이제 처녀들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과부만 셋이 한 집에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들이 아이들을 뭐 낳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타국에서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나오미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며느리들이 와서 자기한테 그 잘해줬던 시어머니에게 우리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너희들은 그냥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예, 그런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그 동서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그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저도 어머니가 하시는 곳에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따라 나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네. 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다. 나도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뭐라고 했냐?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원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룻은 이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지만은 내가 어머니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서 시어머니의 그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모든 불확실한 미래와 인생과 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그의 미래와 앞길을 돌봐줄 사람도 책임져줄 사람도 그의 피로를 공급해줄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모압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녀를 돌봐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삶 속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와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앞길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까? 거기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아멘. 이 말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희의 삶의 제일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것 이 모든 것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날 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목포에 이제 지난주네요. 토요일날 막 여기 목포에도 이제 발생했다 확진자 나왔다고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막 소란스러워서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제 다들 그렇게 정신이 좀 없었어요. 오늘 사실 어때요?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이제 여러 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 세 절기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살고 있든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초막절, 초실절이라고, 아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하던 이 절기는 뭐냐, 농사를, 그 해는 농경사이니까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면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 곡식단을 흔들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살고 있어요. 지금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승용차로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그때는 교통수단이 여러분 부자들이나 이제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말을 타고 다니고 평민들은 대부분 어때요? 나귀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닐 때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걸 주님께 35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면 몇 날 며칠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몇 날 며칠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저 변방의 국경 근처에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적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국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변방에는 아낙네들, 연로하신 그런 분들, 이런 분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야 이때가 기회다 하고 적국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다 약탈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우리 출애굽기 34장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24절을 그래.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네가 초실절, 유월절, 장막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히고 네가 매년 세 번씩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서 뭐를 하신다고 했어요? 네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고, 재난, 저주,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초실절, 장막절, 유월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내가 네 앞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혀주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철에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그런 말씀 전했어요.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요. 사업한 사람들도 맨날 구멍가게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업이 여러분 지경이 확장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향력도 그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영향력이. 그럼 직장에서 보세요. 말단 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크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뭐 시청 같은 이런 데 승진하고 회사에서도 승진을 해야 영향력의 지경이 확장되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사업에 성공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여러분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도 지경이 넓혀지고 영향력도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고
주의 일하는 것도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교회도 이 지역 사회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언제 넓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서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천번제라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천마리 양을 갖다 정성과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에서 뭐든지 말하라고. 그러니까 아유, 나한테 더 많은 부를 주세요, 나한테 너 더 큰 권력을 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재판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와 귀와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을 더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런 내가 복을 주겠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내 일보다도 주님의 일, 내 집보다도 주님의 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세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돼. 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내가 무슨 능력을 구하지 않는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구하지 않는 은사도 주세요. 나 승진시켜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승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여러분이 특별한 날 건강을 구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더해 주십니다. 근데 삶의 우선순위가 야 물질에서 먼저 내 생각, 뭐가 있으면 먼저 나, 하나님은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제주로 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인생, 가정, 사업, 자녀들 미래 건강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미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막 붙들고 있잖아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막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주님께 맡겨.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돼. 근데 안 맡기고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항상 뭐예요? 염려, 걱정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안 맡기고 내 힘으로 능력을 한다고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다 막,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 또 성경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 주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앞길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니엘이 10대 소년일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이 신바벨론 제국이 지배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로로 많은 사람이 끌려가게 되는데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앞길이 암울합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불확실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12살이 될 때까지 뭐를 주로 공부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이런 거 여러 가지 세상 걸 배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을 애우는 일을 시켜요. 아이들을. 그래서 12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거의 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는 이 성경을 다 암송을 해요. 근데 이 다니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유대인이니까 랍비들한테 밑에 가서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살리고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부모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적국에 끌려갔지만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내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믿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와 앞길 모든 것을 맡기고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미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왕립학교 그 학생으로 뽑히게 해줘요.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또 통과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에 박사들의 장, 박사장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 셋째 치리자가 돼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을 할 때 페르시아 제국에서 수석 총리가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뭐 자기가 무슨 힘이 능력에서 누구 그 나라 국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요 이방인 유대인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의 이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도와줄 사람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앞길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으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제가 이 목회자의 부름을 받았을 때 주변에 있는 분 저희 가족부터 시작해서 다 반대가 많았어요. 아니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월급 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때 막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요 시골에 막 또 어려운 개척교회 하신 분들은 굶어가지고 라면만 먹고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팅팅 붓고 막 빼빼 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난 3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가
쌀이 떨어져가지고 굶은 적이 없고 또 뭐 제가 입을 것이 없어서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걱정한 적이 없었고 여러분 어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인데 사실 하나 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때 우리 하나 낳기 운동도 많이 했지만은 또 하나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아이 둘 낳아가지고 키우려면은 예수님 섬기는데 힘도 들고 또 그때도 우리 그 벌써 뭐 몇십 년 전인데도 예수님 금방 오신다 하니까 뭐 그 또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이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믿음이 별로 없을 때니까 그래 이제 막 뭐 하나만 낳아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국가의 시책을 따라서 하나만 낳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난 내 통장을 안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무소유의 목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지금은 교회에 이렇게 모든 통장이 되죠. 교회의 어떤 것을 대표자로 돼 있으니까 그때 초창기에 이제 통장을 제 이름으로 한 것 외에는 제 개인 통장을 전혀 안 가졌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노후 그 다음에 또 자식들로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어떻게 돼요? 대학을 갈 때 됐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인데 어디 서울로 막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대 영문학과를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날리고 본인도 날린 거예요. 네. 1등급이 어떻게 목대 영문학과를 가냐고 막 이렇게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그랬어요. 너 주혜종 될 놈인데 너는 서울대 간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대학 다닐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대학 다닐 때 어디 부모님 떠나서 있으면 새벽기도 지가 가겠어요? 안 가죠. 기숙사에 있으면 지 뭐 가서 무슨 짓 하는지 볼 수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꽉 잡아놓으려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유학도 보내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대학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목포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어떻게 돼? 미국 유학 보낼 돈이 어디가 있어요? 돈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 오직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신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 주님께 내가 내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 책임져 주세요. 이제 아들이 이번에 플러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고 지금 며칠 전에 메릴랜드 워싱턴 바로 이제 옆에 메릴랜드로 지금 이사를 이번 그 이제 며칠 전에 지금 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보낼 때 항상 기도한 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제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얘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근데 기도대로 돼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미래도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시냐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제가 돈이 없는데 오늘 제가 그랬어요. 지금 메릴 그쪽하고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항상 이제 뭐냐면 점심때쯤 되면 LA에서는 저녁에 거기 한 8시 9시 돼가지고 점심때 되면 전화를 오는데, 이사를 갔는데 며칠 동안 통화를 못했어요. 근데 메릴랜드하고 지금 13시간 시차가 나서 저희 집사람 내한테 궁금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보다 아들 사랑이 더 심한가, 우리 집사람 뭐 저기 한데 저는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10시쯤에 거기는 9시니까 저녁 아들한테 전화 좀 해보라고 이제 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어디서 좀 돈이 생겨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아들한테 뭐는 이사했잖아요. 그럼 이사하면 뭐 사는 게 많잖아요. 100만원 보내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는데? 네, 저 항상 돈이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 돈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기분은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한번 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서 얼마나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에 뭐라 했어?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책임져 주세요. 자, 잠언 8장 17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를 입어요? 사랑을 받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와 재물과 공의도 그러나. 여기 보면 부귀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산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살리고 죽이고 높이고 낮추고 다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이런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돌봐주시고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주세요. 자,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세요? 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인데 재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재물을 주셔서 그 곳간을 가득 채우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블레셋 따든 가든 애굽 땅에 가든 다 하나님 항상 지켜주세요. 그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자식을 주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요,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의 복도 주시고요, 하나님 구하지 않은데 다 모든 걸 더해 주시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사랑하십시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여러분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어떻게 430년 동안 사는데 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거기서 이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그런 말씀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을 내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이하에 나와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기 위해 갔을 때 이 애굽의 왕이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전염병 재앙, 이재앙, 피재앙 막 여러 가지 재앙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런 해를 안 받아요. 전염병이 퍼져도 거기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 땅에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봐요, 막 마스크 내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서 갑자기 거기서 걸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뭐를 예비해놨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근데 뭐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여호와 이레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임을 예비하신 하나님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결혼할 사람들은 여러분의 배필을 직장에 들어갈 사람은 여러분의 직장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의 살집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여러분의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비된 곳을 인도하기 전에 뭘 하냐면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어디로? 광야로 데리고 갔어. 사막으로. 그럼 거기는 어떻게 돼? 첫째, 사막은 뜨겁잖아요. 모래바람이 불고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워. 열사병으로 죽어요. 밤에는 또 얼마나 온도가 내려가면 추워요. 잘못 얼어 죽어요. 그 다음에 사막에는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니까 모래가 없던 데가 모래가 쌓이고 이래가지고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막에서는 양식도 없어요. 그리고 불뱀, 날아다니면서 무는 불뱀과 독사와 그리고 사람을 쏘는 전갈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갈랐는데 이 무서운 광야, 불뱀, 전갈, 독사가 날아다니고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이런 곳으로 있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낮에는 그 뜨거운 더위로부터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다 보호를 해줘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양식이 없는데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만나를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그 발을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40년 동안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뭐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 저희 아버님이 안 믿는 분이었는데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 목회하면서 매일 강단에서 철학기도 하거나 강단에 잤어요. 근데 어느 날 강단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깨워요. 너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일곱 개 세우고 돈을 다 이제 선교한 데다 막 이렇게 어려운 목회자 교회를 돕는 데서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성전을 건축해요. 그 성전을 얼마나 지어요? 그랬더니 2,000평을 지어라 그러더라고. 2,000평을. 그러면 몇 명 들어가게 본당은 짓습니까? 2,000명 들어가게 지으라 그래요. 제가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땅 알아보러 다녔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인도한 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땅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땅을 사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돈을 모아가지고 하려고 했었으면 지금도 이 성전 건축 못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 이제 주차장 마지막에 여기 우리 공사 준공 필증이 나왔어요. 이제 다 포장된 거 맞죠? 제가 라인만 좀 다시 그어야 돼. 뭐 준공할 때 좀 라인을 막 이렇게 자기들이 임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가기 이제 라인만 그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었지만 백 몇십억 들어간 이런 공사하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공급하심, 도우심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걸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여러분 순종하며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돌봐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초부터 새말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여러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